일단 이겨서 기분이 좋고요. 제가 2대0으로 승리하는 거를 좀 예상했는데 그게 안 돼서 아쉬우면서 좋은. 제가 나가서 아예 끝냈으면 더 좋았겠지만 팀이 이겨서 좋아요. 그냥 팀이 나를 지금 믿어주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 오래 머물러야겠다. 오래 믿게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기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이겨서 너무 좋아요. 제가 사실 막 LCK 원딜들은 다 잘하는 것 같다 생각하면서 근데 막상 해보는데 그냥 떨리진 않고 했던 것 같아요. 제 플레이는 그냥 살짝 실수 나왔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잘했던 것 같아요. 팀 전체적으로. 2세트 때는 그냥 칼리스타인데 좀 뭔가 압박 그런 거 없이 무난히 가가지고 챔프가 이제 갈수록 더안 좋아진 것 같아서 그냥 조합하고 제가 좀 수비적으로 한거그 정도. 살짝 그냥 막 아쉬우면서 서운하면서 했지만 이제 팀의 승리가 중요하니까 팀의 승리에 더 도움이 될 사람을 쓴것 같아서 뱀픽에 도움을 주면서 그냥 이기는 쪽으로만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냥 그 뭐지? 그 저희가 아무래도 신인이니까 더 경력 있는 형들을 해가지고 이겨주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의 마음 부담감 좀 풀어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서로 주전 경쟁을 하면서 막 서로 도움도 주면서 경쟁도 하면은 윈윈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경쟁 사이가 돼야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1등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LCK 팀들도 실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 실수만 더 보강하면은 1등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심이 많고 욕심이 적은가? 욕심이 많다? 욕심이 많고 한타 하면은 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롤챔스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 롤챔스에서도 많이 얼굴 비추면서 주전 자리에 노력할 테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그냥 처음 MVP 받아보긴 했는데 동익이 형이 너무 잘해가지고 다음에 타자. 다음에 MVP 받자. 그런 느낌이었어요.